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사업 실패에 따르는 대처 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 있는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병신년, 그러면 1956년생 남자이면서 갑오월에 태어난 일간 갑목의 특성, 또 갑진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주를 살펴보려고 할 때, 물론 지장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운도 이렇게 적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주를 뽑을 때, 사주를 작성할 때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진일인데 실질적으로는 양력 6월 6일생입니다. 양력 6월 6일이 되면은 초기 절입 일시에 해당합니다. 초기 절입 일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핏 잘못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은 이 대운을 잘못 뽑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기고 절입일에 시작이 됐을 때, 왜냐면은 절입일 날짜에, 절입하는 날짜에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 날짜가 되면 6일이라면 이 시간이 되기 전이지만 6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시 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날짜는 6일인데 1시 반이 되면은 이 갑진이라는 일주를 적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부분은 마침 제가 이 사주를 감명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 시간이 되기 전이라면은 갑진 일주가 아니고 이 앞에 일주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계묘 일주가 되겠죠. 이 시간이 되기 전이라면. 그래서 일주를 뽑을 때 요런 절입 일시, 초기 절입 일시나 물론 중기 절입 일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마침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게또 하나 생겼어요. 이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제가 이 자시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냐면은 이 시간이 야자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야자시와 조자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선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왕에 나온 김에 이런 부분을 한번 거쳐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야자시와 조자시를 많은 분들이 혼란이 생겨요. 물론 이제 이 설명을 먼저 끝나고 야자시와 조자시를 요 타이밍을 잡을 때 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일, 여기가 3일, 여기가 4일, 뭐 이렇게 한번 치자고요. 이럴 때 조자씨와 야자씨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조자씨가 된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 시간, 하나는 저녁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은 자신데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나 또는 그 날의 이른 날에 아침이면은 이 사주가 병자가 아니고 갑자가 됩니다. 갑자. 갑자씨가 된다고. 그래서 사주를 작성할 때이 시간에서 간혹 혼란을 일으켜서 사주를 온전하게 작성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2일이 돼 있는데 이 날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한 1일이라고 치면은 1일 중에 요 시간이 있죠, 그죠? 자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시 반에서, 자신은 11시 반에서 30분에서,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다르게 말하면 23시 30분에서
1시 01시 29분 또는 뭐 30분이 해야 되는데 01시 29분까지를 자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자시를 밤 23시 30분부터 이길 다음 날이죠. 그죠? 이길 0시 29분까지 뭐 흔히 이제 0시 30분 했는데 0시 29분까지로 보면 정확하게 이 자시로 할 때 그러니까 당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천간을 굳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자시를 써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시를 할 때 나는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주를 보내신 분들은 아마도 당사주에 입각하면 이 자시에 대한 구분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11시 30분부터 01시 29분까지라고 볼 때 오늘이 1일이라. 예를 들어서 오늘 1일이면은 1일 중에서 이걸 0시로 기준을 잡자. 0시. 0시로 기준을 잡으면은 여기 11시 그러니까 23시 23시 30분부터 여기를 0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0시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1시 29분 새벽 01시 29분으로 치자. 그러면 여기서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0시 30분까지 원래 바뀌는데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의외로 불리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혼선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0시 30분까지 2시 30, 30분부터 0시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0시라고 하면 요 시간까지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은 23시 30분에서 23시 30분에서 이게 0시 30분이에요. 0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24시 30분까지는 무슨 시간입니까? 여기에 다시 또 새벽 시간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 자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0시 30분 이후에 0시 30분 이후에 태어난 거죠. 그죠? 이후에 태어나면 이 날짜가 1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0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1시 30분이죠. 1시 30분. 01시 30분. 응? 그러면은 0시 30분부터 01시 30분. 01시 29분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23시 30분부터 29분. 0시 29분으로 한번 해보자고. 요 시간이 밤이잖아요. 밤. 여기는 새벽이잖아요. 시작해서. 이 시간 0시 30분까지를 11시 30분부터 0시 그러니까 29분까지를 밤 시간이니까 0시가 넘어가면은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1일인데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으로 2일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2일에. 다음 날이라. 다음 날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0시 30분까지는 요거를 밤 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갑자시가 아니고 병자시가 된다. 그러면은 0시 29분이 지나고 0시 30분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시간은 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날짜가 아니고 다음 날짜가 되는 거예요. 갑진 을사일이 되면서 예를 든다면 을사일이 되면서 이거는 조자시 아침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자, 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아 쉬운 듯 하면서도 아리까리한 게 이제 이런 건데 요거는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세울 때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은 사주 세우는데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 접이비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접이비는 이렇게 해당이 됐고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사주를 작성할 때 음력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달. 윤달이 보통 20년에 6회에서 7회가 들어갑니다. 윤달이. 윤사월이 있고 5월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윤달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다가 평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이것도 사주 작성을 할 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때로는 달력에서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평달이면 평달이다. 음력으로 사주를 뽑을 때는 윤달이면 윤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력에는 윤달이 들어가면은 4월이 윤달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4월이 윤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4월이 윤달이라고 하면은 이 4월에서 4월이 어떻게 돼요? 윤달이면 두 번 들어가잖아요. 4월이 뭐 소자면은 소 하나가 원래는 소고 다음 달은 또 4월이 된다. 또 4월이 되는데 이 윤달로 해서 뭐 대자가 될 수도 있고 소자 되고 29일이나 30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달이다 윤달을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정하느냐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1월달은 인월이라 그러죠. 그죠? 2월달은 묘월이라 그러고 3월 진월 우리가 4월이면 뭐예요? 음력 4월이면 4월이잖아. 4월 그죠? 4월이니까 그런데 음력 그냥 4월이라고 4월 며칠로 적어놨을 때 그 해에 윤년이 들었다면은 윤달이 들어있는 해라면은 자 5월달이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치면은 양력 여기가 4월이 윤달이 시작되는 게 양력 5월이라 칩시다. 응? 4월이라 음력으로. 근데 여기 다시 윤달이 들어가면 또 무슨 달이 됩니까? 음력으로는 4월이죠. 그죠? 이게 이제 윤사월인데 윤사월인데 절기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4월이 기사월이었어. 응? 예를 든 겁니다. 평달로 쳤을 때는 일반적인 4월로 치면은 기사월이야. 근데 이 사람이 윤달이 태어났어. 그러면 음력으로 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사가 경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약 10일 이상이 다시 뭐로 가느냐면 윤달에 기사가 돼버려요. 음력으로 하면. 음력 기사월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윤기사월이에요. 윤달의 기사월이 되거든요. 윤달의 기사월이 되면 사주가 명식이 틀려요. 왜 틀렸겠어요? 틀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명리에서의 달의 구분은 과거에는 자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본 적이 있죠. 그죠? 또 추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송나라, 청나라 시대부터는 이제 인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 달의 시작은 뭘 기준으로 한다?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절기를. 그러면 절기는 뭡니까? 양력이잖아요.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절기의 시작을 음력의 한 해, 한 달의 시작 또는 한 해의 시작으로 잘못 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작성할 때는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의 시작을 잡는다. 인월의 시작이 언제냐? 음력 1월 1일이 아니고 절기에서의 인월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주명식을 작성할 때 음력으로만 하지 말고 양력도 해서 굳이 윤달이냐 평달이냐 묻지 말고 양력으로 언젠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또 음력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음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반드시 윤달이냐 평달이냐 아니면 나 시기가 언제 되느냐를 물어보시고 사주를 작성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주 기초적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윤달의 표시 요거를 반드시 알고 사주명식을 작성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 왜? 윤달은 같은 달이 두 번 됩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표시를 할 때도 순간적으로 그 절기를 잊어버리다 보면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월주가 틀려져요. 월주가 틀려지면서 월주가 틀려지면은요 이게 윤달인지 평달인지 모르게 되면 일주도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알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야자씨와
조자시, 그다음에 접입일시에 따라서도 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또 야자시와 조자시에 의해서 일주와 시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사주명식을 잘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사주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사주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자연스럽게 사주 여덟 글자를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죠. 시작할 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한테 질의응답을 해보시라 그랬죠. 사주 명식을 적으면서 대운도 적고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도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개괄적인 것은 여덟 글자, 아, 운의 흐름이 어떻구나. 이 사주는 강하구나, 약하구나, 일간이 뭐구나, 이렇게 혼자 갑자기 뭘 막 생각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은요, 책을 봐도 글자를 적어놔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상대방한테도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시작을 해주면 좋다.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들어오셔서 은상, 말하는 상, 그 다음 얼굴상도 좀 바라는 걸 보고 그분의 상황을 짐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은 10대 운입니다. 10대 운의 흐름인데 이런 것도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이 사주를 풀지 않고 기본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대운을 날짜 설정하는 것도 한번 점진적으로 살펴가면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음양. 음양 조화를 한번 보자 그랬죠, 그죠? 음양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목화가 어떻습니까? 목, 목, 화, 화. 천간은 온통 목화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벌써 감을 잡을 수 있죠. 어떤 감이 옵니까? 목화는 또 양이다. 양은 어떤 일을 펼치고 확장하고 전개하고 때로는 자기 성격, 주관, 주체성도 강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앞서서 리더가 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쉽게 보는 거예요. 목화의 특성으로. 천간. 이 사람 천간이니까 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기적으로나 어떤 자기의 이상이나 꿈 이런 것을 말할 때 과감하게 자기를 표현한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 지지해 보니까 그래도 자, 신, 뭐 양이 한두 개는 있죠. 그죠? 음이, 신이나 자나 뭐 진도 뭐 어떤 토에 중간 기운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열기가 많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와, 막 자기가 나서는 면도 강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받고 지지로 보면은 야, 이게 그래도 수나 또 금이 있으니까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다. 양이 강하니까 양의 특성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양이 강하니까 양의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양의 특성으로 나오고 자기 주관이나 주관, 추진력, 그죠? 막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집도 나오겠죠. 고집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고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개시키고 뭔가 새로운 걸 펼친다 그러죠. 새로운 시작을 잘할 것이고 또 때로는 화도 같이 있으니까 폭발할 수도 있죠. 물론 목과 화의 특성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표출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딱 끝났어요. 그죠? 그 두 번째 뭐를 본다 그랬죠? 우리가 두 번째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음양을 했으니까 오행을 보자. 오행을. 오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행을 구비했어요. 다. 그럼 이것도 그냥 사주만 보세요. 우리 목화 토금 좀 알면 되잖아요. 목화 토 금 수 다 갖췄다야. 그러면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어떻게 통변을 하면 쉽겠습니까?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오행을 구비했다는 것은 사주에 어떤 기운이 오더라도 유통되거나 통관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죠? 어느 것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와서 목생화, 화생토로 또 유통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유금이 왔어. 토생금, 금생수 또 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을 구비한 사주는 뭐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삶이 무난한 삶이다. 삶이 기본적으로 무난하다. 무난한 삶이 무난하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삶이 무난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주에 굴곡이, 사람이 삶에 사주가 무난하다는 것은 굴곡이 많지 않다. 굴곡이 많지 않다. 그죠? 굴곡이 많지 않을 것이고, 오행을 다 갖췄으니까, 인이예지신을 다 갖췄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원만하잖아요. 원만한 사람이다. 이게 사주 하나도 풀지도 않으면서 이제 다 풀어나갑니다.